오늘 어떤 간증 4.6.8 주제는 빛과 소금이 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고 주문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 되라.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쓸모없이 된 소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버려지게 되고 다 밟고 지나간다. 그런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창세기 초부터 하나님이 빛이시라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을 금식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 백성들은 모세의 얼굴에서부터 강한 빛이 쏟아지니까 눈이 부셔서 보지 못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모세는 백성들이 자기를 볼 수 있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빛은 곧 하나님이시고 빛을 받은 성도들은 그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계속 있는 동안에는 떠나지 않고 계속 하나님과 교류하고 동행하는 사람한테는 영적으로 보면 다 빛이 있어요. 그래서 그 빛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다 한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의 빛이 주관하고 있는 동안에 성도들의 몸은 영으로 볼 때 빛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빛의 자녀들을 이 세상에 나가 어둠을 밝히고 선한 행실로 세상에 선한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고 있지 못합니다. 어떤 부동산에 가서 보니까 부동산에서 하는 말을 듣고 나는 참 그 부동산이 하는 말이 요즘은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사악하고 악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나는 어디 가든지 내가 목사란 소리를 안 해요. 나도 내 행실도 그렇고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하나님이 욕되게 할까 봐서 우리 모든 행실이 하나님을 누를 끼치고 욕되게 하게 딱 안성맞춤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가 어디 가서 목사라 술을 절대 안 해요. 내가 혹시 좀 부실한 행동을 보임으로 해서 하나님이 욕되게 할까 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 역할을 못 하더라도 하나님이 욕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제가 부동산에서 믿는 사람이 더 사악하고 악하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는 소리를 들었어야 하나님 얼굴에 누를 끼치고 참 욕되게 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달콤한 마귀나 욕에 넘어가서 매수당하거나 또는 그 바른 말하거나 공의로운 데서는 자기한테 좀 피해가 갈 것 같으면 도망치거나 뒷걸음질 치고 또 누가 좀 사탕 발림하거나 달콤한 걸 뇌물을 주면 얼른 받아먹고 그 편에 쓰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하고 별반 다를 것도 없을 뿐더러 더 나쁜 짓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 믿음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너의 그 바른 행실로 인하여 선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게 하라고 성경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세상에 부패하고 더러운 곳에 소금이 뿌려짐으로 인해서 물론 음식의 뿌리라는 게 아니고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세상 부패한 세상과 세상에 가서 너는 빛과 소금이 되라. 썩어지는 더러운 곳에 또 어둡고 그런 곳에 가서 너는 빛과 소금 역할 다 하라. 구원받은 백성들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지 못할 뿐더러 뭐 지하철이나 그런 데서 성추행을 당하거나 카페들을 이런 사람들이 공격을 해서 험악한 분위기가 되면은 다 외면하고 모른 채 해요. 그런 것이 비일비재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그 의로운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일이 있으면 신문에 보도가 된다는 거죠. 그건 보도될 일이 아니에요. 그 당연히 그 우리가 지하철이나 많은 공공장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갑작스럽게 습격을 당하거나 이런 사람은 다 정의로운 공의로운 입장에서 그 약한 자가 난데없이 공격을 당한 사람을 도와줘야지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지하철에 성추행을 당하거나 괴한한테 습격을 당하는데도 승객들은 예전처럼 나서지 않고 몸을 사리는 거예요. 그중에 그리스도인도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의로운 일을 행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하고 별반 전혀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하나님의 자녀 역할은 거부하고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 행동들은. 그러면은 그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기한테 다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해야 될 빛과 소금 역할을 다 안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주실 상급을 그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소금이니 많이 커서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모없어 밖에 버려지게 되면 사람들이 널 밖에 밟고 다닐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세상에는. 있어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있으나 만한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이 사람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는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되겠죠. 구원받은 백성은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돼서도 안 되겠고 또 그 있으나 만한 사람이 돼서도 안 되겠고 꼭 필요한 사람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한 사람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평신도 시절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 장애인 봉사협회에 가서 참 놀랐어요. 거기에 가니까, 장애인들을 봉사하러 온 사람들이, 아주 기초 생활자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그 장애인들을 돕더라고요. 놀랐어요.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나는 시간이 없고 작품 활동도 하고 그때는 그랬을 때니까, 뭐 가정주부로서 뭐 부모 엄마 역할도 해야 되고 가정주부로서 일을 해야 되고 살림도 살면서 또 작가로서 조각가로 활동할 때니까는 굉장히 바쁘니까 생필품 같은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리스트를 딱 적어고 가서 모든 것이 다 있는 백화점 가서 한꺼번에 전부 다 사죠. 한 달치. 근데 한 번씩 가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줄을 길게 서 있다가 주차장에 비어 나가면 또 들여보내고 그 안내자들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들어가서 생필품을 사가지고 나오는데 이 여기에 봉사자를 자원봉사하러 온 사람들은 너무 자동차 하나도 자동차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고요. 전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그 저기 그 어려운 사람이 사는 그런 동네에서들 왔어요. 아주 그 빈곤층이 사는 그런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강남의 부유층에 외제차 몰고 다니면서 번들번들한 명품 입고 다니는 그 부인들보다 이 사람들이 더 거룩하고 더 존경스러웠어요. 아, 저 사람은 세상을 제대로 살 줄 아는 분들이구나. 그런데 장애인들은 자기 눈도 안 보이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막 대중교통 막 지하철 계단을 득득득 내려가니 막 사방에 부딪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량 봉사를 하고 있는 내가 가면 나를 제일 좋아해요. 내 차 바로 옆에다 문 열어서 딱 편안하게 해서 자기 목적지까지 데려가서 또 부축해서 아무 머리를 부딪히거나 어디
뭐 발을 헛디뎌서 나동거라지거나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지하철 계단을 내려오거나 뭐 지금 엘리베이터가 많이 돼 있지만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장애인들이 전부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차량 그런데 이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전부 빈민층 사람들이 와서는 자원봉사를 하는 거예요. 예.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있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제 줄을 서서 기다리는 강남의 뭐 백화점에 그 수많은 자동차는 다 어디로 가고 이렇게 장애인들을 봉사로 나온 사람들을 정말 인간다운 거룩한 정말 저런 사람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어느 이제 시각 장애인을 이제 여러 장애인들이 이제 배당이 되면 가서 장애 봉사를 하게 되는데 그 장애인인데 20대 후반쯤 돼요. 28살 먹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장애인은 당뇨를 앓다가 고등학교까지 다 저기 거기서 서울에서 다니다가 이제 거기 영등포 쪽에서도 좀 후진 동네로 들어가서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다 다니다 당뇨를 알았는데 그게 이제 당뇨로 인해서 시각이 이게 시력을 잃어버리고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투석을 하는 지경이고 그 부모들은 그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두 부모가 아침부터 새벽까지 두 탕 세 탕 일을 뛰면서 막 노동을 하면서 그렇게 이 아이 치료비를 벌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병원에 갈 사람이 없으니까 자원봉사자를 부른 거죠. 그래서 참 그 자원봉사자를 데리고 이제 이렇게 그 사람이 안과를 들리고 이제 신장 투석을 시켜가지고 내가 이제 데려다 주는 임무를 맡았는데 내가 이제 데리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가는데 갑자기 노량진 시장 앞쪽을 가니까 막 이 아가씨가 코를 벌름벌름 하면서 아 여기 노량진 시장이다 생선 비린내가 난 거 보니 노량진 시장이다 여긴 한강 물 냄새가 난다 막 이러는 거예요. 눈은 안 보이지만 그 저기 여고 시절에 다녔던 고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그 길이 다 많이 이제 생각이 나니까 그럼 너무 흥분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이제 그 저기 돈 벌러 가면 자기는 방에서 혼자서 캄캄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방에서 혼자 있다가 이제 밖에 오랜만에 이제 차를 타고 대중 저기 그 지하철이 아니고 차량을 타고 강변도로를 이렇게 오니까 한강에서 냄새가 나고 노량진 수산시장을 이렇게 지나니까 생선 비린내가 나니까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모든 투석을 하고 이제 안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제 그러고 이제는 그 내가 평소에 좀 울적하거나 시간이 좀 남으면은 작품 구상하다가 좀 막히면은 나는 이렇게 거기 양재동 꽃시장을 가서 꽃도 사고 머리도 식힐 겸 자주 구경해요. 그리고 이제 꽃집에서 뭐 이제 아직 쓸만한 것을 버려버릴 때 내가 또 주워다가 집에서 딱 관리해서 집에도 꽂기도 하고 또 아직 살릴 수 있는 꽃을 막 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럼 가져다 내가 화분에다 심어서 살리기도 하고 그럼 그 기쁨도 참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귀촌하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가는 서울 가서 저 양재도 꽃시장 하면 아유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하고 내가 지금도 서울에서 살고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참 반가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늘 다녔던 단골들이 아직도 내가 그 서울에서 살고 있는 물론 집은 서울에 그대로 있지만 내가 이제 귀촌에서 10년에서 땅 파고 사는데 그렇게 반가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장애인을 데리고 거기 가서 꽃 냄새도 맡아주고 뭐 이렇게 국화꽃 냄새도 맡아주고 그러니까 막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때가 됐으니까 내가 봉사하는 김에 밥도 사서 먹여서 이제 데려다 주려고 식당을 딱 갔는데 식당에서 나는 내가 어디 가면은 어디 저기 참 대접을 잘 받았어요. 참 하나님의 축복이죠. 어디 가든지 최상급의 대접을 받고 뭐 잘해주지 못해서 안달인데 내가 평생 머리 털라고 그런 대접은 나 처음 받았어요. 우리가 그 장애인을 데리고 그 식당에 들어가니까 아주 냉랭하면서 우리를 차가운 눈으로 우아리를 훑어보더니 그 식당 주인이 그 저기 직원한테 야 가서 대문에 요 문 앞에 가서 손 뿌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게 우리한테 하는 소리인지 모르고
이제 가서 의자에 앉았는데 애가 표정을 보니까 시무룩하고 우울해 보여. 그러더니 음식을 시켰는데 이렇게 우리는 가면은 아주 어디 가든지 대접을 잘 받다가 낯설은 풍경을 본 거예요. 직원이 와서 음식 갖다 놓는데 탁 놓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반찬을 놓는 것도 막 거칠게, 무례하게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는 당연한 듯하면서 굉장히 우울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아, 지금 15분이 돼서 잠시 2부에 계속하겠습니다.